광주의 최대 제조업체인 기아 자동차와 삼성전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축구 동호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당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표 환자인 광주 676번째 확진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광주 지역 대형 사업장으로 번졌습니다. 꼬리를 문 연쇄 감염을 통해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근로자 4명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직원 2명, 그리고 광주 서구의 대형마트 직원 4명과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근로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을 거쳐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생활체육의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와 그 지인, 가족, 또 그 당사자가 다른 성당회를 간다든지 또 그 당사자의 가족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음으로써 학교에까지 좀 확산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형 사업장들은 가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직원 600여 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냉장고 생산라인 제조동이 예방적 차원에서 사흘 동안 폐쇄 조치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도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1공장과 2공장, 하남 공장이 중단됐다가 오후에 가동을 재개했고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는 확진자 발생 이후 위험도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조기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유이니아 광주 공장 역시 전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하루 동안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초중등학교 4곳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